그리고 본인 이야기 하는 걸 아예 애시당초 싫어하는 사람. 이건우상. 코누상. 코누상은 그냥 자기 이야기를 입 밖에 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더라고요. 예, 참 특이한 외계인이에요.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건 이제 세용이. 형 그때 진석이랑 인스타 라이브 했던데요? 야, 약간 이런 게 툭, 어떻게 알았지? 아이 뭐 그런 거는 형 알죠. 아이 형님, 형님, 아이 정말 형님. 뭐 그런 것도 모릅니까 형님? 아이 이 아저씨 맨날 세용이 약간 이런 느낌. 맨날 뭐만 하면 형님, 형님, 세용이는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카톡 오더니 형님 노래 좀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러는 거죠. 아 세용아 형 지금 감기도 있고 내가 좀약 먹고 일찍 자야 돼. 아이 형님 또뭐 늙어가지고 또 그래요? 약간 그러면서 또 세용이 또 걱정하거든요. 그래요? 알겠어요 형님. 뭐 내일 연락할게요 형님. 형님 뭐 내가 조폭이냐고. 뭐 내가 형님이야? 내가 무슨 조폭이냐고요. 여러분들 제가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. 아무리 아저씨라고 해도 콘서트 우리 옛날에 같이 했을 때그 백스테이지에 가면 이것도 뭐 성대모사를 해줘요? 막 세용이는 아 죽겠어 아 이러고 있고 뭐 진석이 아야 뭐물 주세요 뭐 건우는 말도 못해요 체력도 없어가지고 뭐 중규로 막땀 범벅대고 전화 딱 터미네이터처럼 딱 이러고 있죠. 아이 자식들 운동 좀 하라니까 약간. 그래서 애들이 아저씨 이래도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뭘 죽어. 아 근데 진석아 이거 팩트야 아니야? 팩트야 아니야? 너 들어가자마자 이거 세용이랑 이거 산소 들어가는 거. 아 조용히 하라고. 아 여러분들 정말이에요. 이거는 진심입니다. 라이브 백스테이지 우리 콘서트 백스테이지를 여러분들 못 봐서 그런데 아주 애들 죽어납니다. 그때 저는 그냥 딱 여유롭게 다음 무대 뭔지 딱 이렇게 딱 세트리스트 딱 보고 있죠. 애들아 가자 그러면은 이제 애들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죠.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예요. 건우 형이 엉덩이로 깔고 뭉개서 2주 동안 누워있더니 야 근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고 건우 엉덩이의 잘못이었잖아. 건우 엉덩이가 약한 2톤 정도 되거든요. 여기를 깔고 B보이 이게 동작하는 거 중에 내가 이렇게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렀는데 건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2톤 되는 엉덩이로 내 갈비 여기 쇄골을 누른 거야. 내가 아뭐 이렇게 했는데 주사 맞고 콘서트 한적 있죠 그때. 그때 애들은 장난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진석이도 웃고 있고 막 세용이랑 막 준규 다 웃고 있고. 근데 몸 아픈 곳은 형이 제일 많아. 근데 그거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거지. 인정하십니까? 내가 나는 진석아 너 이렇게 밥 먹고 누워서 인스타그램 이런 거할때나또 무용도 오래 했고 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저보다 진석이 편이 더 많네요. 왜냐면 나만 말할 수 있거든요 지금. 뭐더 이런 뭐 썰도 더 풀어드릴까요?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아주 애들 난리도 아닙니다.
한 집에서 정말 오래 살았잖아요, 우리가. 그죠? 정말 오래 살고, 정말 보기 싫은데도 보고, 밥 같이 먹기 싫은데도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, 무슨 가족보다 더 오래 봤으니까. 야, 이게, 나중, 처음에는 잘 몰라. 막 부딪혀. 지나가면서 막 부딪히고, 아이씨, 뭐야? 약간 요런.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서로가 안 부딪히려고 노력하고, 이제 그런 게, 이게 많이 바뀐 거죠. 참, 지금 생각해보면요. 그래서 제가 요즘에 유튜브로 뭘 보냐면, 진석이 이거 보고 있나? 진석이도 나중에 봐봐. 물론 넌 재미없다고 할수 있는데, 우리 그, 일본에서 막 활동 많이 했잖아요. 앨범 활동하고 그러면, 항상 그 팔로워가 붙었잖아요. 우리 뭐 회사 일본 유튜브 위로 올라갔던 거. 그러면 막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우리가 막 깔깔대고 웃고 막 임창 어그 이승기 노래 막 무제한으로 계속 부르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. 한 번씩 너를 그럴 때마다 이거 막한 40번 넘게 계속 부르고 막 이런 거 유튜브를 다시 보는데 아, 너무 너무 그리운 거야, 그게. 근데 재밌고 막아 그때 저렇게 반응을 했구나 참. 그래서 보면은 항상 웃기려고 했던 건 일단 건우였던 것 같아. 뭔가 무슨 말을 뭐아뭐아뭐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. 항상 건우. 그럼 진석이랑 아이 또 뭐래 또 이렇게 되고. 그리고 진석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우리 어디였더라? 오사카가 어디 갔을 때. 그러니까 나도 그때 우리 대기실에가 우리 다 편하게 있잖아요. 제가 유통을 이렇게 벗고 있고 진석이랑 나랑 무슨 통가제리처럼 계속 도망다닌다고. 제가 그 유튜브 보여줄까요? 그 뭔지 모르겠는데 뭐그 웃기더라고. 나 그거 보는데 진석이 진짜 생각났어.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안 봤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. 이게 본 거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대기실이니까 당연히 편하게 있는 거고. 이야 진짜 유튜브 이거 내가 봤던 거 다시 보기 보면 죄다 먹방밖에 없네. 얼마나 배고프면서 하는 거니. 아 이런 거 있다 있다 이건가? 아이 2편 아니야. 유튜브 많이 봤거든요. 아 물병 던지는 거 그거. 맞아, 도망치다가 진석이가 포기하고 물병 던지는 거 있잖아요. 이건가? 제가 최근에 그걸 많이 봤거든요. 마이네임 그거를. 이게 마이 베스트 앨범 할 때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보면 진짜 웃겨. 참 추억들이 있죠. 이때 당시에 추억들이 있어서. 아, 15년도 영상이에요. 알고 계시는 분들 있네. 진짜 그거 보고 와 그때 근데 그 영상 보면서도 좀 아이러니했던 게 진석이는 왜아 제가 이거 찾으면 보여드릴게요. 왜 나를 그렇게 내가 무슨 소리 했길래 나를 그렇게 죽일 듯이 잡으려고 했었을까? 진석이도 이거 아마 기억할 거예요. 아니 이게 옛날 그거 제가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그걸 좀 많이 봤어요. 옛날 마이네임 활동했을 때 어떻게 지내고. 건 솔로 앨범 나왔을 때도 내가 막 MC도 해주고. 통가제리 영상 이따가 보여줄게. 왠지 이쪽이 터진 것 같아. 아 시작됐다. 뭐 시작하자마자 이래. 아, 진성아, 그런 거 아니야. 이러고 막.
뭐 이게 왜 이러고 있는지 몰라. 나는 이유를 뭐 기억이 안 나.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? 이걸 지켜보고 있는 준규가 더 웃겨. 통과제리 같다고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. 근데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또. 저러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와. 저랬던 적이 있죠. 이거 재밌어요. 이거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 보세요. 이런 거 보면 웃겨요. 준기도 괴롭히네, 나중에는. 근데 웃긴 건 진석이도 재밌어해. 근데 잠깐만. 진석아, 이때 얼굴이 더 이쁜 것 같은데? 뭐 지금은 본인이라고 했는데. 예, 이런 또 경험, 추억이 있죠. 아무것도 미타이노 뭘 해명을 해줘요? 이걸 보여줄게요. 제가 준규를 괴롭히는 거 제가 이렇게 잡았다고 해요. 진석이 잡았어 준규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이게 잡았다 이러잖아요. 여보 준규가 괴롭히지 여보. 근데 진석이도 이거 하면서 막 재밌어요. 저거 봐. 근데 이거 봐, 이때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? 짠수표? 이거 봐, 건우 봐봐. 미친 사람이죠, 저게. 뭐 하는 거예요? 얘 뭐해? 얘는 또 뭐하고 있는 거야? 재밌죠? 여러분들. 여러분들 근데 벌써 라이브 한지 1시간이 됐네요. 시간이 또 가네요. 잠깐 다 시켜서 다시 킬게요. 이거 그리고 오늘 라이브 한 거는 진석이랑 또 재밌게 놀았으니까 남겨놓을게요. 이거는. 그리고 다시 키고는 인사하고 다시 끌게요. 오케이? 제가 다시 킬게요.